10.3이에요. The Use Declaration이에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deeply nested function을 use로 돼 있습니다. 미는 alias를 만든 겁니다. alias. 그러니까 앞으로 other function이라고 쓰면은 이걸 대신 넣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function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deeply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mai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자매가 이런 자매가 되죠. 그다음에 function deeply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얘는 지워버릴게요. 펑션이 있고 메인이 있고 이 셋이 자매간이 되는 그런 관계죠. 그죠? 펑션, 디플리, 메인. 이거. 자, 아들 펑션 호출합니다. 아들 펑션 호출하면 자동적으로 뭘 호출하나요?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엘리에스가 돼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플리 네스티드 펑션 호출하죠. 얘는 프라이빗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얘와 얘는 퍼블릭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프린트 라인 뭐 해서 블럭이 하나 만들어져요. 블럭이 만들어지니까 한 레벨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겠죠? 유저에서 크레이트를 호출했어요. 크레이트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왜냐니까 이 블럭 안에서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deeply nested function 해가지고는 뭐들 말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딱 집어서 얘는 create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절대 경로예요. 상대 경로가 아니라 absolute path라고 얘기합니다. absolute path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됐고. 그럼 앞으로 이제 function을 불러서 쓰겠단 말입니다. 이제 이 function이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얘는 얘를 가리킵니다. 얘가 자동적으로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어지겠죠. 되죠. 다음에 이 펑션 호출했습니다. 이 펑션은 누가 가르치는 걸까요? 예. 얘는 여기서 말하는 이 deeply nested 펑션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다시 되돌려 놓을게요. 얘가 아니라 얘는 쭉 올라가서 얘를 찾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니까 찾는 searching 순서래요. 만약에 다섯 번째 하나 규칙을 더 추가할까요? 다섯 번째. 만약 no pass. 패스가 없다. and only identifier만 있다. 지금 같은 경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이게 identifier예요. 펑션 이름이든 variable 이름이든 다 identifier입니다. 얘는 펑션 이름이 펑션인 펑션이에요. 그죠? identifier가 주어지면은 검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느냐니까 먼저 first search it among sisters. 자매들 중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얘의 자매가 누구죠? 얘의 자매는 지금 얘와 뭐 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얘는 deeply nested function이잖아. identifier가. 얘의 identifier 자체가 identifier 자체가 이게 identifier예요. function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얘도 아니고 얘는 뭐예요? 얘들은 조카들입니다. 조카들을 찾지 않습니다. 시스터들 중에서 펑션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없죠?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니까 한 블럭 위로 올라갑니다. 세컨드리 어몽 엔츠 이모들 중에서 찾아봐요. 이모. 그 이모가 누구예요? 메인의 이모들. 메인의 이모들이 디플리와 펑션 둘이잖아요. 있네. 얘를 찾는 거죠. 만약에 이모들 중에도 없다. 그러면 어디서 샀나요?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갑니다. 서더리죠? 서더리. 그러니까 할머니들. 그랜 앤츠. 그죠?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들 속에 찾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크레이트까지. 이해되시죠?